키스! 키스? 아! 에잉 키스! 안 되죠? 안 돼요, 안 돼요, 이거 안 돼요. 아, 아 마무리면 13대 9로 담원 기아가 2세트도 승리를 가져갔다. 중요한 경기는 아니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일부러 져줬다. 얘들아 촬영 왔어. 뭐야? 어디 갔지? 태석이 형 뭐하고 있죠? 네, 핸드폰 하고 있어요. 근데 저희 진짜 쉴 때 일상이 딱 이거예요. 나 진짜 이불에 누워가지고 진짜 핸드폰 보거나 자거나. 네, 여기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연습실이고요. 제 자리 먼저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여기 맨 끝에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제 바로 옆은 이제 흥 선수. 흥 선수 지금 뭐 하시죠? 아, 나 지금 이거 이어폰 넣었나요? 지금 환불하느라 좀 바쁜데 이어폰 좀 불량이 와가지고. 대회 때 이어폰 써야 될 거 아니야, 형. 네, 장비와 이제 세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마우스는 G프로 슈퍼라이트. 이거가 좀 가볍고 또 G프로에서 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연락만 주시는 뭐 이런 영상 찍으냐고. 뭐. 제 키보드 마르스 프로 슈팅스타라는 키보드고 촉감이 맨들맨들하게 사람 약간 만지는 느낌 들어가지고. 감도는 400dpi에 0.9를 쓰고 있고 이게 스나이퍼 그거죠? 저는 기본 거 1 쓰고 있어요. 이거 해도 되나 형 모르겠네. 여기 이마. 아 이거 방금 최초 공개거든요. 야, 공개가 되겠지? 아 문을 열면 제 방송방입니다. 어떻게 간만에 캠 켰는데 그 그냥 살점 찐 것 같나요? 뭐 제가 평소에 집에서 방송할 때 쓰는 정비들이고 여기 캠도 있긴 한데 요즘 와프가 살벌해가지고 안 켜고 있고. 혹시 이거 코치님 어디 가셨나요? 코치님 저쪽에 가시면 제가 가까이 오실래요? 제가 할게요. 할게요. 솔로 선수가 담원으로 가고 제가 이 팀에 온 이상 라이벌이 됐기 때문에 손절을 했고요. 아 장난이고 꾸준히 그냥 연락하고 실제로 만나서 술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발로란트 파트너 스트리머 얌찌입니다. 해리 발로란트는 끝까지 하면 된다. 반응 뭔가요 에스퍼란트 방금? 안 되죠? 안 돼요, 안 돼요, 이거 안 돼요. 아. 우선 저희가 예선이기도 했고 중요한 경기는 아니었어가지고 조합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전략이랑 그런 거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경기에 임했거든요. 에스퍼란자 선수 인터뷰를 좀 봤는데 이미 이겼다라고 뭐 말을 좀 하던데. 3등 팀? 뭐 저희랑 DRX 밑에. 저희는 그냥 일부러 져줬다. 그 발언? 아 그럼 그 발언. 엔지 그거 우장벼 이거 포켓 만들었어요. 설치만 하겠다. 설치만 할 거예요 이거. 이때 이제 즉석으로 나오는 셋업. 뒤 줌바 줌바 가보자. 짜 줌바. 아 이때 이 장면. 저 때 제가 우씨 이랬을 거예요 반응이. 아. 왜냐면 앞에 저기 이렇게 제가 안 본 사이에 지나간 거니까 자칫하면은 이제 저희 샤워 뒤치기 맞고 죽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상대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. 아~ 체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. 어 이 센스. 아 센스 멋있나요 방금? 이거 매일 콜이 됐던 상황이었나요? 그러니까 정확히 뺑을 어디다 꺼줄지는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약간 센스거든요. 아~ 근데 이제 성신이가 우리한테 이거 자랑하더라고요. 네. 어때 이 센스? 어때 이 센스? 재능이다. 삐가 안 맞으려고 갔대도 센스가. 아 진짜. 오호. 와. 제트 마렵다. 방금 이 라운드에서 엄청난 센스를 보여줬는데 이런 삥 피하는 팁들이 좀 있을까요? 엄청 많이 게임을 해보면 그 상황이 약화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오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인이 찾으면 이런 센스 플레이를 자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. 타고났다. 아...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야 돼. 위는 말거든요? 설마. 오 갓대드! 갓대드! 저
인트로 선수가 사운드를 살짝 냈어요. 점프 사운드를. 근데 샤워 입구에서 점프 사운드 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거든요. 네. 그 벤치. 그래서 거기 예상하고 쏘긴 했어요. 예상하고 썼는데 죽어가지고. 아 그때 뭐 혼자 쉬고 했죠. 이제 사이에 그 틈새. 틈새를 일부러 노린 건가요? 저는 그 반응으로 끌어칠 자신이 있어가지고 두 각 다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하나 잡고 하나 잡고. 근데 성신이가 반응이 진짜 빨라요. 저희 팀원들도 다 인정하는 진짜 반응이랑 라이플 끌어치기를 진짜 잘하는 거. 반응만큼은 1위? 팀 내에서? 한국에서. 아~ 타고났다.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또 담원을 만나게 된다면 이기실 수 있을까요? 질 자신이 없습니다. 질 자신이 없다. 네. 저 발언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입니다. 제가 진짜 똑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선에서 쓸 많은 전략이랑 그런 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선전에 있었던 그거는 진짜 1도 저희의 전략도 아니고 저희의 그 조합도 아니니까 그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똑똑히 봐라.